아 근데 거의 붕박이네 대기방이긴 한데. 아 진짜. 아, 저 오늘 좀 가리고 가야 돼. 좀 이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 여러분들 튕겼어요. 죄송해요. 또 주작이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또 에이. 바로 켰습니다. 아 여기 사시는구나. 어 아니야 그냥 조금 이따가 얘기해야 돼. 미리 얘기하면 돼. 죄송해서 좀 이따 매드로 주시기 때문에 너무 친해지면 안 돼 미리. 아 근데 진짜 쿨하시네. 아, 사무 약간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 아니요 너무 무섭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조금 더 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니까 딱 알 것 같아요. 제가 딱 여기 봤거든요. 딱 이 느낌이 제가 볼 때 저쯤에서 제가 무릎 꿇으신 것 같은데. 아 저쯤에서 정확히 저쪽입니다. 아 저쪽인가요? 아 예. 저쯤에서 무릎 꿇으신 것 같은데. 올라감 있거든요. 예 네. 저기 철구 잠깐 담배 하는데 피고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저기 방종하기 전에 스튜디오 가기 전에 저기 한번 가가지고 재연 한번 하는 걸로. 예, 시원하게 재연 한번 하는 걸로. 아 근데 이것도 태울 순 없잖아요. 아 괜찮아요. 예. 야, 이거 괜찮아요? 아 태울 때지 뭐.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실물이 진짜 훨씬 나으시네. 아유. 예. 어우 그새 많이 하셨나 봐. 올라가죠 일단 땅 찍고. 와. 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철구가 센스가 있는 게 이제 역행분방 올라간다고 거기서 담배 피면 안 되니까 또 여기서 미리 피고 올라가네요. 예, 제 차에선 그냥 피더니. 예. 깜짝 놀랐어. 발 밑에 담뱃대를 떨더라고. 예. 아, 또 자취하시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예, 그쵸, 그쵸. 야, 근데 내가 볼 때 담배 냄새보다 물이 냄새가 더 날 수도 있어. 그래. 담배보다 물이 냄새가. 야, 이 아디다스 매니아시네. 아, 네네네. 예. 또 몰라, 저 삼선 슬리퍼 저거 진짜 아디다스 저거, 그거지. 어, 키가. 키가 화면에 좀 끊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예능의 신이 좋겠죠, 뭐. 네, 오십시오. 문이 닫히죠. 아, 네. 양말을 저기 20대 여자 친구는 굉장히 아 저기 아 예 저희 엄마 거 아 어머니 여기 계세요? 아니 아니요 엄마 당연히 목포에서 챙겨왔죠. 아 목포 가세요? 네네. 아, 챙길 수도 있겠다. 빨간색 들어온다. 아니요 근데 챙기진 않을 거예요. 아 여기 신축 건물인가 보다. 네. 엘리베이터가 완전 세워. 여성 아, 네네. 어머니 열립니다. 두 분도 자 여자 자취권 처음 들어. 오 냄새.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오 뭐야? 레드카 발꽃이 됩니다. 아 예. 형님 한번 발로 맞보죠. 와. 아 근데 이불은 되게 저기 다른 형님은 되게 집에 이불을 막 쓰시네. 막 세우기도 하시고 막 손님 접대도 오, 이렇게 하시고. 예. 들어가시죠. 예. 맞아 양 예 먼저 들어가세요. 제 양말을 신고 들어갈게요. 예. 들어가세요. 야 철구야 이거 좀 방송 그거 좀 해줘. 와. 아 여... 네, 죄송해요. 제 양말 안 신고 왔네요. 예. 쫄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버퍼 없죠? 어 지금. 방이 진짜 단아하네요. 단아는 같이 봐봐. 아니, 그냥 딱 한 개밖에 없어 방이. 안 돼 초면에 이런 말씀 죄송한데 네. 이런 방에서 아! 아! 아니 아! 사시냐고요. 예. 아, 네. 이렇게 아, 진짜 어, 어디 뭐 갈 데도 없는 아까 저... 근데 좀 지리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돼 아, 죄송한데 양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 온 집에 맨발로 이렇게 조금 죄송해가지고 아, 네. 제가 요즘 인생 막 살아서 또 용발 톱이거든요 지금에. 와 보시면 아, 우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천사냥님 감사드립니다. 야 잠깐 대세는 대세네 확실히. 아~ 아까 초코부박에서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안 봐도 안 봐도 어 확실히 대세는 대세야. 천사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뭐야 이거 어? 엔티푸스 어? 근데 엔지포스에 그 단아님 방에도 쏘잖아요. 아 예, 가끔 쏘시더라고요. 아, 아 그럼 내가 볼 때 그거야. 자기가 왜요? 그분 이분이 약간 성향 로리타네 보니까. 왜냐면 아, 여기다 놓고 자체적으로 약간 로리로리. 어 맞아 키도 작고. 우와! 아,
스틱 형님 청고에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리액션 하나 가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쏘지 마시고. 이거 약간 단양 형님 지키려고 일부러. 또 218이야 또. 정말 5분만 더 봤죠. 말고 일단 우리가 여기가 목적이 있잖아요. 일단은 뭐. 아 우리 그 약간 좀 충천하긴 한데 좀 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뭐는 없고 라면은 라면 좀. 라면 좋죠. 예, 라면이라도 좀 이제 먹으면서 프로 방송인이야. 야 우리가 아까 방송 키기 전에 라면 먹자 얘기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아 라면 등이 있는데 와 여기까지 짜여졌거든요. 여기까지가 대본이었는데 와 철구랑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겠어 연기가. 라면. 수준급이네, 수준급이야, 예. 근데 여기, 근데 진짜 확실히 여자방이라서 그런지. 근데 우리 옷이 저 미안해, 저기 방송이 안 나오는데 일부에 너무 더럽게. 왜 싸요? 너무 더럽게 하고 와가지고. 근데 진짜 저기 라면 준비하시는 동안 또 저희가 역행방에 왔기 때문에 한번 좀 조사 좀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조사를 해요? 약간 저기, 우리 센티미님께서 101개 감사합니다. 101개 감사드립니다. 뭐가 많어, 생각보다, 상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불 잘 사왔다. 여러분들 진짜. 이러고 주무셨어. 커버도 없는 이불에서. 야 철구야 니가 새거 깔아드려. 철구야. 아 이게 밑에 까는 거였어? 아니 이거 위에 덮는 거야 이게. 아니 새거 좀 저거 해드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냐? 야 라이터 떨어졌다. 이거 내 거 아닌데? 핑크색깔. 아 자꾸 성준이 찾아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성준이가 누군데요? 저 진짜 몰라요. 진짜 이름까지는 우리는 모르고 왔어요. 모르세요? 네. 아니 뭐 그냥 근데 이름은 어떻게 한 거야 시청자들이? 방송 중에 술 먹고 카톡을 했는데 저장돼 있었구나. 그게 전남친. 전남친. 확실한 건 이제 전남친인지 현남친인지는 이제 조사해줘. 아이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네. 사람인데 네. 할 수도 있지. 뭐래요? 연애. 뭔 소리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다라님께서 나 실제로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아니 뭐 별풍창을 켜는데. 원래 켜놓으세요? 기본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별풍창 켜가지고 깜짝 놀랐네 우리. 이렇게 하시구나.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 진짜로. 진짜요? 특히 제가 확실히 느껴 코숏을 잘 했어요. 나도 했어. 나도 한 사람 입장에서 부러워. 근데 얼굴 이제 돈좀 투자 좀 했어요. 근데 괜찮아. 진짜 잘했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됐어. 진짜 승조 닮았어, 약간. 아니 진짜 성조 닮았어요. 그리고 나 약간 그게 나 맨날 사람들 말하는데 빨간 립스틱 딱 이제 해놓고 막 이제 여자는 막 여기 미니에 빨간색 이제 막 낑겨 있잖아요. 나 그게 너무 매력적이야. 내가 껴있으면 방금 매력 어필했어요? 예. 근데 오늘따라 약간 우리가 찾아가는 여자분들이 우리를 남자로 생각을 안 하나 봐. 미안한데 형만 남자잖아. 아니 왜냐면은 아까 거기 전방도 그랬지만 여기도 너무 여자분들 편하게. 주리리가 무슨 엄마 신고 있고 막. 저 방송할 때 원래 이렇게 해요. 뭐 저거 보니까 기무노도 있고 막 좋게 잘하더만. 그때는 여행 갔었을 때. 우리가 남캠이었으면 이러고 있었겠냐고 지금. 너무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레드카플까지 깔았었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다나라는 방송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저는 2년 반? 2년 반? 와. 많이 됐네. 뭐야 저 턱에 여기 뭐야? 뭐야 이거야? 왜 그래 이거 턱? 쉐딩이 잘못됐나 보네. 나 턱 누구한테 맞은 줄 알고 다시 여기 지금 여기 목 나와가지고 이거 정확히 여기 턱 나와다가 깜짝이야. 네, 됐나요 이제? 됐어요. 깜짝 놀라. 자꾸 시청자 여러분들 교복 입으라는데 원래 골복 입고 방송하세요? 교복도 몇 벌 있어요. 입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방송 못 해. 나 그쪽이야. 그러시는데요? 좀 그냥 약간 교복 입었더라고요. 교복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생각을 안 해주셨어. 아까 쪼꼬봉이랑 같이 방송한 거 봤죠? 네, 봤어요. 약간 좀 질투심 느꼈습니까? 아니요. 느꼈잖아. 솔직히 여자가 그런 느낌도 아시죠, 형님? 아니, 만약에 솔직히. 근데 저는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고 오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없어요. 솔직히,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 쪼꼬부 받아들고 오셨잖아요. 진짜 그런 거 없이. 일단은 뭐,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두 명 고르라게 쪼꼬북 다나냐 해가지고 그러면 그치. 좋다. 최종적으로 한번 가보자. 쪼꼬북 먼저 가보다 그다음에 다나냐. 아 너는 솔직히 한번 말해봐. 쪼꼬북 다나냐. 당연 다나냐 이제. 누구래? 형님은요. 쪼꼬북. 네? 아, 약간 그 남자 튕기는 맛이. 아 그리고 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왜요? 아 아까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는.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우리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 일단 초대는 하긴 했는데 네.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요? 한번 우리 집 와라. 아 뭐 언제든지. 어? 언제든지요? 근데 약간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이불 태웠다고 해서. 아니 맞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쵸, 그쵸 맞아요. 그 남자의 흔적이 남았는지 한번 찾아봐도 됩니까? 아 너 진짜! 아 진짜로! 네 찾아보세요. 아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예, 저희 진짜 리얼, 아, 리얼 어떻게 찾을 건데? 아 진짜 리얼이에요? 근데 뭐가 흔적인데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리얼이에요. 네, 찾아보세요. 아 화낼 게 없습니다. 네. 아 여기 한번 저기 예 저, 사인하세요 일단. 예, 사장님 사인하세요. 찾아봐도 되죠? 네 찾아보세요. 예. 확실했습니다. 네. 드셔도 예, 되죠? 네 드세요. 저기 그러면 어디부터 맡으실래요? 제가 화장실 맡겠습니다. 제가 서랍 맡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아 진짜 찾아도 됩니까? 찾으세요. 아 갑니다 여러분들. 찾으세요 찾으세요. 아 저기 불 좀 켜주시죠. 예 예. 예. 아 저 근데 밑에 이거 아까 예. 이거 빼야 되는데 여기 밑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옆에 못 켰대요. 이거 들어 아 이거 이게 안 빠져요. 이거 안 빠져 이거 안 예. 빠져. 아 안 빠져요? 안 빠져. 아. 형님 뭐 나오니까 어! 아 내 카드 아 형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좀 더 꼼꼼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거 여기 뭐예요? 거기는 오빠 아! 아!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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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 아 나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 아 진짜 없어. 아 진짜. 저는 어? 약간 이런 거 좀 약간 남의 집 뒤지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 혼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제가 약간 좀 몇 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해야 되거든요. 어 있나요? 아 이제 첫 번째 일단 여자분이시잖아요. 충분히 만지세요. 예. 아 거기 앉으셔도 되는데 다 나올. 어 뭐지? 시끄럽다고 저 조용하라는 건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드시나 봐. 아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네. 뛰어서 그런가? 아니, 시끄러워서 그냥, 그냥 말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뛴 적 없잖아. 거기 앉혀도 되는데 다 나올지 안 나올지 여기 앉아. 아니야. 나 이거 아까 나 작은 게 마음에 드는데? 난 그게 편한데? 아니, 큰 게 이게 좋은데? 아니, 너 이거잖아. 너 거 이거야. 이거 열어줬어. 아, 잠시. 형 여기 앉아봐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할 게 있는 게 화장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 네. 그 웬만하면은 여자가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첫 번째 의혹은 여러분들 공개합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큰 가글이 나왔어요. 이 말은 약간 평상시에 이빨 닦을 필요 없을 때 이제 가글 많이 한다는 소린데. 아 이거는 입 양치하고 하는 거죠? 약간 말보 약간 아까 얘기 나왔었거든요. 말보 약간 그냥 이제 밥 먹었을 때 딴 거 말고 그냥 가끔 이제 냄새 급하게 없앨 때 이 정도면은 저기 아 근데 나 진짜 농담 아니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이요? 저 변태가 아니라고 진짜 전 담배를 안 피워서 네. 전 이거는 진짜 5년 전에 폈던 것도 알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주는 거 보니까 젓가락으로 피나 본데. 아 무슨. 자 일단 아 제가 아 여러분들 사심이 아닙니다. 예 제가 진짜로. 담배 안 피는데? 아 진짜 안 피워. 아 진짜 앞에 깨비가 이거 뭐야? 아 야 진짜 아 뒤에서 왼손도 아 옥수수 아 아니야. 향초 냄새나. 오 씨. 아 콧구멍에 넣으시면 안 되고. 아 제가 앞에 그냥. 아 그걸 거기다 넣으시면 안 되고. 아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오 일단 담배 의욕 사라졌어요. 오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어 진짜 아프네.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진짜로 민감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좀 심한. 괜찮아요? 아 안 돼. 아 일단 해보세요. 아니 근데 진짜
예, 네, 뭔가요? 아, 이거는 우리가 비글즈 멤버를 뽑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역행 파괴일 수도 있는데 네. 8평이고 화장실이 제가 볼 때 1평?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걸 찾았어요. 칫솔을 찾았는데 쓰던 거 다른 거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칫솔, 내가 쓰던 겁니다. 예, 쓰던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개를 더 찾았거든요. 예, 쓰던 거를 쓰던 칫솔이 두 개가 화장실에서 근데 이게 대박인 거 뭔지 알아? 뭔데? 하나는 세면대에서 발견됐고 하나는 저기 수건 있는 쪽에 안쪽에 있었어요 이게. 아 약간 성준이 냄새 나나 봐. 성준이 냄새니까 이거? 아, 아니, 아니 냄새가 똑같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 아니 화장실 거예요? 네, 제 거예요. 아니 왜 두 개가 화장실에? 예전에 쓰던 건가 봐요. 근데 왜 안 버렸죠?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아, 아. 아 근데 안 버렸어요. 왜냐면 이거 원래 친구들이 쓰던 건데 네. 괜히 또 말려올까 봐 숨겨놨는데 그걸 또 찾았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사람이 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아, 이게 다른 하실 거예요? 아, 아니, 보려고, 아니, 그, 아니, 칫솔이 파였어요, 여기 막. 사람이 씹으면, 뭐, 뭐, 이빨자국 이렇게. 아...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뭘 한 거야, 도대체, 칫솔로. 예. 바꾸려고요? 아. 근데, 다른 하나님께서. 그치, 그치. 아. 진짜, 확실히 뭐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아 그럼. 예. 헤어졌겠죠, 맞죠? 헤어졌겠지. 예? 졌겠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줘보세요. 드릴게요. 아, 근데 받으면서 물어보자. 왜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어요? 아, 그 이유가 근데 이거를 거. 제가 말하면 또 피해가 갈까봐. 어? 왜? 뭔데? 어, 성준, 잠깐만. 아까 이거 성준이라 그랬지. 준인데? 준 뭐야? J-U-N? 아, 이거. 와! 열혈팬, 열혈팬. 거짓말 하지 마. 아닙니까? 진짜예요? 열혈팬이에요? 아, 보이스톡 해, 보이스톡 해. 네. 보이스톡 해. 아, 열혈팬 맞나? 예, 보이스톡 할 수 있잖아, 우리. 예, 보톡 할게요, 보톡. 아니, 저장이 J-U-N 준으로 돼 있어요. 예. 아 약간 안 받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어. 내용 보면 열혈팬 맞아 그래? 어 내용 보면 어 아 열렬이랑 사귄 걸 수도 있잖아 아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맞네 근데 이게 종목이 아니라 나도 이제 열혈팬들이나 맨날 이제 합니다 원래 해줘야 돼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그건 맞아 하고 약간 컨텐츠 맨날 약간 좀 지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할 때마다 아, 뭐 윷놀이 하자 뭐 스폰빵 하자 뭐 이런 거 나 진짜 단 혼자 산다 할 때 만들었는데 네. 뭘, 네. 아, 저요? 네. 어떤 거 보셨어요? 단, 막, 그, 예전에, 막, 그, 벽화마을 가고, 막. 아, 통영! 예. 네. 아~ 진짜 자주 봤어요. 아, 진짜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 부산도 네. 가시다. 부산 방송 봤어요, 저는. 아, 진짜요? 그, 김오노. 아, 그. 왜 자꾸 김오노? 아니, 뭐, 취향이 김오노입니까? 스파. 그거, 그런 거 하실 때만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또 이 벽화마을? 아니,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프리카 보다, 대기하면 보다가, 다나냥님이 김오노 입고 있으면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전 들어가죠. 아, 그쵸. 아, 어떻게 안 들어가. 예.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 솔디그릴2. 솔직히 이거 일단 말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억울한 줄 알았어. 억울한 줄 알았고, 약간. 제가 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침이 먹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 끌어줄 수 있는 똥바지가.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저도 사건이 6개월 정도를 먹었었고, 일단은 다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제 그치, 그리고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여기에 욕받은 저예요. 예. 걱정을 하죠. 욕받이 정해져 있어요. 예. 아무 카드나 쓰면 돼 지금. 어. 맞아. 그래. 아니, 어 채팅창에 근데 약간 지코형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봉준 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좀 괜찮은 부분인가요? 왜냐면 이 방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는 대기방이다 사실. 봉준이 대기방이다. 여기서 만약에 비글즈버 이렇게 했을 때 너 약간 우리 킹을 버리는 거 아니냐. 아, 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맞아. 아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봉준이랑 나랑 원래 또 친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라는데 봉준이. 아 말하세요. 지금 벽 같으니까 말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혹시. 아니 봉준이랑 나랑 친한 게 맨날 이제 형동생 하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니 모르겠는데 아 말해보세요 아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근데 방금 왜 그러십니까? 아니 혹시 아~ 아니 그럼 그건 없었어요? 뭐 어떤 무엔터에 약간 섭외 약간 요청은 없었어요? 아 근데 섭외 요청은 없었어요 어 무엔터에 들어와라 어~ 이런 건 아니 왜냐면 또 머니까 그래도 부산 살고 맞네 여기서니까 뭐 이사 가면 되지 뭐 여기 이제 이 동네 미련 없잖아 이제 아 이제 그 이사 갈 거예요 아~ 어디로요? 서울로요 이 근처. 아, 이 근처에. 네. 근데 나 같아도 여기 살기 싫지. 인천 혹시 생각은 없어요? 인천이요? 네. 아, 근데 여기서 인천 가까워요. 네.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얼마 안 걸리죠? 차 있으시다는데 어그로인가요? 아, 저 오빠 그 목포에 있어요. 차가? 네. 아. 오빠 차인데 그거를 제가 받기로 해가지고. 받긴 해요? 네, 받긴 해요. 어. 그걸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사 전문이 있어요. 기사 전문이 네. 있고 예, 같은 팀원만 대주신다고 하면 아. 제가 방송 안 키고 그냥 제가 갔다 아. 가보거든요. 예. 아유, 성준이 오빠 차가 아니지. 헤어졌는데 아, 어떻게 차를. 성준이 차 좀 그만 말해라! 헤어졌다 그러잖아! 아, 아, 목포, 그러면은, 목포 아. 번호판 달고 올게요, 제가. 그럼 되잖아. 그럼 인증되잖아. 아, 아니, 형. 형은. 어, 왜? 진짜 이제 막 애들이 용기사 그러는데. 어. 형은, 우리 비글즈에서 이제 진행 담당이 이제 기사가 아니에요. 예? 아, 어, 기사는 제가 따로 구할게요. 형님. 아니야, 형은. 내가 해야지. 어. 아니, 거리 형이 오기 전에는 어림없어. 거로 그렇지 기사로 거로 아, 그 형이 오기 전에는 어림없어 맞아 고리 형님 딸이 고리 형님 아세요? 아 알죠 아, 실제로 만나봤어요? 아니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고 아 근데 너무 모자라 아 아니 근데 고리 형님 까기에는 내가 고리 형님 팬이 나가지고 어, 약간 나 지금 느껴지는 게 있어 이게 뭔데요? 아 약간 그 맨 마지막 방 혹시 합동방송이 지코 형이에요? 봉준이. 아, 봉준 오빠요. 왜 약간 지코 형의 약간 향기가 있지, 지금 느낌이. 어, 맞아, 느낌이. 하는 게, 이게 하는 이 행동이. 맞아. 노잼이야. 막 이게 약간. 아, 아니에요. 약간 지코 형이랑 느낌이 약간 비슷해, 이 드립치는 게. 지코 형님한테 좀 방송을 배우셨나봐요. 그니까. 아, 초반에 좀 배웠었죠. 오. 피파를 또 하셨대, 피파. 아, 스타도 잘해. 심지어 난 봤어. 그것도 봤어. 서빈님이랑 할 때 이겼잖아, 지코 형. 아, 네, 심지어. 맞아요, 맞아요. 이겼어. 그때 이겼었어요, 제가 지코 오빠. 어. 피파로? 예, 네, 최근에 또 이겼었어요. 아니, 그냥 막 가지고 놀더라니까, 막. 어. 어 자꾸 지손이 출신이라고 그러시는데 아 근데 어. 꽤 됐어요 아, 얼굴 안 뵌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아. 그 내가 볼 때 나 진짜 옛날이야 나 본 거 같아 그때 다나나 막 거릴 때 거기 여주 살 때 맞죠? 네 여주 살 어 그때 맞아 맞아 그때. 내가 볼 때는 단물이 빠졌네 연락 안 와 맞아 단물이 본인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 단물이 빠졌네 네. 나 같은 경우에 애초에 지코 형이 불러준 것도 없기 때문에 다나나님은 지금 메이저예요 아 완전 아, 초메이저지 아니 아니 아 진짜 아니야. 메이저 맞아요 다나나님은 진짜 근데 솔직히 인정해요 근데 대세는 대세야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죄송한데 지금 물 끓인 지 한 15분 됐는데 아 그렇게 하네 어. 아 우리 말 진짜 농담인 줄 아네 라면 먹는다는 소리가 예. 아 근데 지금까지 다나나님 어떻습니까 아 근데 아, 예, 대표님이 좀 약간 그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까? 뭔가 이제 그분과는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다르게 하네. 오, 약간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약간 꼬북이랑 스타일이 겹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달라. 달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확실히 철구야 니 카드 어디다 놨냐 그러는데 너 카드 챙겼어? 뭐지? 아까 챙겼잖아. 아 어디 갔어요? 야 너 카드 없어졌대. 그 돈이 얼마나 그래? 아까 전에 다나나님이 난 아니야. 에? 많이 줬어? 그 돈 존나 들어있어요. 어디 아, 있어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아 손버리지 안 주시네. 아까 전에 아 담배 주무시고 담배 예, 뒤에 담배 떨어. 아 진짜 담배 떨어. 아 진짜 떨어. 제가 아니에요. 아 이거 내 거 맞는데 빨리 카드 아까 다나나님 신기 거 봤어. 아 그렇죠. 아 나 최상에 놔두는 줄 알았는데. 아 버리지 안 줬네. 큰일 날 뻔했네. 어 잘 보는 사람들이 더해. 근데 일단은 제가 다 느낀 거지만. 좀 다나나님이 여자로 느껴지네요. 아니 여자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나 두지 마서 여기서는 어디 가 있을 때도 없다. 나 잠깐 빠지려면 화장실 들어가. 나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이 화면 지남의 현관이야. 울면서 살아 진짜. 예. 아 이사 좀 해. 이사 좀. 아 다나나님께서 아 근데 너무 귀여우셔. 아 진짜 키도 맞아. 키도 작아가지고. 맞아. 진짜. 아 생각보다 막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머리 실물로 보면 클 거다 이랬는데 머리도. 어 나 진짜 대구빠 존나 크지 않아? 맞아 진짜 생각보다 작아. 난 이거보다 더 클 줄 알았거든. 아니네. 아 진짜로 예. 와... 진짜 좀 이따가 다나나님 우리 가운데다 세워놔 보죠 진짜 우리랑 별 다를 게 없다니까 예 진짜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사발면 와 네. 육개장을 아, 나 여자 집에서 라면 처음 먹어봐 오 내가 아까 그 김치 좋아하시면 김치 아 네 김치 주세요 김치 사발면 아 아 김치 사면 내가 아, 먹어요 김치 드릴게요 김치 어떤 거 좋아하세요 묵은지 성준이가 좋아하는 아 왜 아 그만 봐 아니 남자 취향 비슷하니까 우리 뭐 있는지 모르니까 예 남자 취향 비슷 저 물 좀 주실래요 덥네요 네. 예. 아 근데 더위 너무 많이 타 용기 아 나 진짜 너무 더워 어 김치 크으.
근데 확실히 자취하는 여자분들께서는 역시 라면이 필수야. 그니까. 아, 근데 나 진짜 지금 놀라운 게, 나이에 비해서 자취하는 여자친구 되게 생활력이 강해. 집에 원래 김치 이런 거 냄새 나서 잘 안 두거든요. 다 시켜 먹고. 그래서 뭐 자기 스타일이라고요? 아이, 그거는 애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이별의 아픔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밥 안 드셨죠? 예. 자, 이렇게 그나 아, 이따가지? 예. 이따가 이 캠이 작네. 예, 작아요. 많이 작은데. 근데 거의 다 BJ들이 몽지텍스네요. 맞죠? 지혜 왔다고? 아, 근데 지혜 무조건 방송 못했네. 근데 제 방송은 자주 보셨어요? 아, 아니요, 사실 잘 안 봤어요. 오. 아, 왜냐면은 막 최근에 뭐 그 막 많이 그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여보세요. 약간 뭐야? 수첩 뭐였대요? 적어놨어? 공격하려고. 수첩화에도 많이 나오시고. 이것도 무슨 컨셉이죠? 수첩. 야, 아니 그래서 아 그래서 막 과학적인 막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살짝 그래서 저랑 좀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 미안한데 사실은요. 당신은 그 입을 태워가지고 페이스북 나가지고 벌금으로 따라야 해. 방금으로 쉐이커리고 있어요. 누님도 입을 태웠잖아. 입을 조용해야 돼, 조용해야 돼. 아까 우리 민원 들어왔어, 민원 들어왔어. 우리 쫓겨난다. 아니 예. 센스가 있네. 그러니까 역시 다나나님 센스가 있어. 아, 방송 잘해. 괜히 메이저가 아니네. 괜히 메이저가 아니네. 진짜로 괜히 메이저가 아니야. 아, 아니 조금 이게 아니 다나나님. 아니 다나나님도 뭔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요? 저는. 제 목표요? 네. 뭐 어떤 방송적으로? 어, 나는 방송 목표. 아니, 아니 그냥 더 얘기해보라고. 뭐 새남친 뭐 이런 거. 아, 이제. 좀 더 나은 남친. 아. 아니, 그냥 얘기해보세요. 편안하게. 저는 당분간 남자를 안 만나려고. 만나고 싶어도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아니 왜요? 힘들잖아요. 아니, 나 근데 좀 붙으세요. 걔 마음 안 보이잖아요. 네. 저는요. 어, 그리고 그냥 좀 방송만 좀 하려고. 아, 방송만 하고. 아, 예, 당분간 별풍 빨겠다는 거죠. 아. 아, 근데 딱 보면, 딱 뭐라 그래야 되지? 별창. 아, 별창이 아닌데! 아, 뭐야, 니 때문에! 아니, 목 때문에 별창이 나왔잖아요! 아, 진짜 별창은 아니고, 딱 보면 욕망이 느껴져. 아, 진짜로. 제가요? 욕망이, 딱 눈에 욕망이 느껴져, 지금. 너네 다 씹어 먹어버릴 거야. 어, 진짜. 진짜로. 어. 약간 생긴 거는 진짜 귀엽고 약간 순수하게 생겼는데, 내가 눈을 보면 잘 아는데, 진짜 여기에 지금 1위가 적혀 있어. 아 진짜. 아 제가 표정에서 느껴지는 게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표정에서 아니요. 감히 네가 약간 이런. 1위는 절대 안 되고 오. 2위는 아유. 2위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 보네요. 예. 아니 2위가 저는 2위가 될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탑텐도 힘들고 약간 100위 안에만 좀 되는. 아 100구개를 또. 감사합니다. 100구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드시죠. 네. 예, 먹고 예, 먹으면서. 100구개 리액션 안 하세요? 아 일단은 지금 컨텐츠 중이니까 컨텐츠사들 네. 저는 리액션 안 해요. 아,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나나님께서는 네. 어, 또 100구개 아 감사합니다. 예. 컨텐츠가 또. 한번 지져보세요 그러면. 댓글에 너무 고맙습니다. 드세요. 원래 이렇게 댓글을 해가지고 제 방송 안 보셨나봐요. 아니 캠에서 볼 때는 그냥 그래요. 귀여웠는데 아 진짜 앞에서 보니까 아 부끄러워. 완전히 미친년이네. 아.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 보통이 아니야. 어 진짜 보통이 아니네. 아 진짜. 어 보통이 아니네. 아 어 진짜 우리가 이불 태웠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그 약간 멘탈로 치면 아프리카 탑3 안에도 들 것 같아. 진짜. 어 진짜 어, 멘탈. 멘탈은 내가 볼 때는 아무도 몰라. 원래라면 다른 팀이었으면 그때 사건 이후로 잠적을 발산한다. 잠깐 쉬지. 어. 내가 볼 때는 이제 멘탈이 나가서 다 강퇴해가지고. 맞아. 거기서 이불을 태운다는 생각은 와 역시 대단해요. 와 진짜 개쩔어요. 진짜로. 네. 와 대단하시네.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아 이리 천사나님께서 아 좀 이따가 다나나님께 아 죄송한데 부정관리 좀 해주세요. 예. 부정관리 좀 하세요. 나한테 우리 팬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비용 관리가 안 되시네. 근데 만약에, 네. 진짜 이제, 원래 이제 방송 끝나면 취미 없으시죠? 저 노래요. 노래요? 네. 아, 게임 좋아해요, 게임. 게임 좋아해요? 최근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솔직히 비그즈 2 때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비그즈 1을 했을 때, 아세요? 그때 멤버나 방송. 그거 무인도 갔었을 때. 다 무인도를 알아. 맞아요. 그거 네. 엄상용님이랑 이기강님. 맞아요. 그리고 어. 봉준 오빠도 있었다. 어. 그리고 여자 윤만님이었나? 윤만님 맞아요. 어,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튀었는데 괜찮나요? 아 예, 예 괜찮아요. 두 분 계셨고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아 정확히 보셨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비글즈 멤버 때문에 좀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왔잖아요. 네. 여기. 근데 의사는 있어요? 의사요. 네. 의사는 근데 얼마나 많이 보나요? 뭘 많은 소리지? 아 얼마나 자주 보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주에 한 번씩은 봐야겠죠. 아 그 정도는. 오. 근데 2주에 한 번이면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맞죠 형? 그러니까 약간 이럴 수도 있지. 2주에 한 번 정도가 이제 약간 형식적인 거고 가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철구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뭐 펜션 방송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기 흉가를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뭐요? 병영 캠프 체험 해병대. 미안해 나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왜 그런 거 같아요? 죄송한데 저 면제거든요. 아! 네. 아니 지금 둘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을 이렇게 보내네 또. 아 근데 아니 그러면은 병영 캠프 가. 대신에 확실히 하자. 왜냐면은 이 사람들 또 뭐라 그러니까 머리 밀어 다. 할 거 확실해. 너도 왜 네가 하기로 해 네가 해. 머리 밀어. 나 뭐 보이게. 나 다른 머리 밀면 나 머리 밀어. 확실히 할 거 확실해. 확실해. 머리 밀어. 머리 셋다 9mm로 밀어 9mm 확실히 할 거면 아니 근데 지금 일단은 다나냐님이 일단은 의사는 있는 거죠 확실히 아 근데 다나냐님 들어오면 또 맞죠 어 재밌을 것 같아 어 재밌을 것 같아 이게 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모이면 다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방송 킬 거거든요 이게 한 사람만 끼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또 여자가 그러면 여성 우대로 아 엄청 우대하지 우리는 어. 그런 거 근데 저는 거의 남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아니 진짜 앞으로 있는 거 뭐 있지? 어. 여자들 챙겨줘야 되는 거 가장 빠른 게 빼빼로데이인 거 다 챙겨줘 저희 멤버들 빼빼 왜냐면 어차피 이제 남친 없으니까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외롭지 않게 아, 예. 연말 뭐 다 챙겨드려 예 말만해 어 외롭지 않게 그죠? 그렇죠 한 번씩 우리 또 재밌는 영화 나오면은 영화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다 같이 그럼요 엄청 좋죠 아, 자기 욕심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말하지 마시고 아 영화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교복 좀 입혀요. 이랬는데 아이, 너무 좀... 아, 여러분들 그런 거는 좀 일단 장한양님께서 나는 진짜 이제 방송으로는 진짜 털털하고 막 그렇게 봤는데 진짜 이게 방송이랑 실제랑 똑같네. 원래 방송이랑 실제랑 다르거든요. 맞아. 사람이. 근데 아까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미친년 맞잖아요. 아, 되게 당황스러운 게 당연. 네. 아닌가 봐. 아, 해명 기회 드릴게요. 예, 저희 맞아요, 알았죠, 예. 예. 아, 미친년 말 미친 개야.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예, 크레디독이야. 크레디독. 어. 원래 역행집 보면은 다 개 키우잖아. 개 안 키우는 이유가. 지가 개야. 내한테 방송 끄면 내 발로 다녀. 아, 술은 좀. 아, 여자한테 맞고. 저 술, 한병 반. 우와! 야, 우리 중에 제일 세, 주량. 아, 진짜요? 얼마나 드세요? 아, 저는 근데 많이 먹어요. 너 얼마 먹는데? 나는 취해본 적이 없어요, 방송하면서. 아, 진짜로. 취해본 적은 없고, 토해본 적은 있잖아요. 아, 토를 하는데 개한 적은 안 해. 추한 적은 없어요. 아, 인정. 제가 그때 직구팔 핫도그 먹고 하지 말아요. 아, 근데 안 취했죠. 언제 말하는 거예요? 뭐야. 후보 방송인 내가 취한 척 한 거잖아. 네, 죄송한데. 네. 제가 술 먹으면서 취한 적 없습니다. 아가씨. 아. 아시겠어요? 네. 좀 핸드폰도 전화 오겠다, 야. 아! 아, 열렬팬. 야, 나 친구 없대잖아. 열렬팬. 아, 열렬팬. 아, 왜 어디서 우는 소리 들려가지고. 아, 이거. 아, 근데 운 거 아니에요. 지가 잘못됐나? 예, 그럼 뭐예요? 그냥. 울부짖은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하지 마! 나한테 제가 거짓말 해가지고 저한테 실망을 해서. 아. 그랬던 거지.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실망하지 말라고 착한 거짓말이잖아.
아니야? 됐어, 그만해. 아, 그만 좀 해. 아, 왜 좀 해? 알았어, 뭘. 예, 알았어, 그만할게요. 예. 거의 지금, 거의 진짜 김구라급이에요, 지금 형님 말하시는 거. 예,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딱 이제, 그, 쪼꼬북이랑, 단하연님이랑, 약간 이제 또라이는 똑같네. 아, 완전. 그건 확실해. 어. 올라가면 조상이 같으래요. DNA가 한 번은 겹치네. 단아냥이면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에이, 설마 이름이 단아냥이겠어요? 제 이름 김민경. 아, 오, 아 민경이에요? 네. 아, 민경 이쁘네. 아, 민경이 내 예전에 초등학교 동창 이름인데. 오, 민경. 내 옛날에 교회 다니던 애 가르치던 애가 민경인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아, 진짜요? 네. 근데 딱 면상이 딱 민경이가 생겼어. 아니, 근데 아, 맞잖아. 내가 가르치던 애는 일진이었어. 예진 오빠. 아! 아, 얘도 여우야, 내가 볼 때는. 어, 다 이게, 와. 아, 제가 좀, 누가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살짝 그, 약간 꼬시는 그거 있잖아. 그거는 약간 초코보다 약한데, 지금. 아, 맞아. 아, 신경도 안 쓴다고 봤지. 아유, 걔는. 아, 그게 아니고? 아유, 초코보은 아유, 걔는. 그치, 그치. 유부한테는 좀. 유부가 뭐지? 아, 우와. 드세요. 네, 물. 저 진짜 방송 중에 이제 뭐 유부나 그 다음에 지혜 얘기 나오는 거 진짜 제일 싫어합니다. 아, 진짜요? 신경 좀 더 쓰세요. 신경 쓰세요. 안 그래도 맨날 쳐보는 면상 진짜 안 그래도 통학제 나오면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아우 덥네요 집이 많이. 문 좀 열어드릴까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에어컨 예. 없습니까? 틀었는데 틀었는데 이 정도야. 이사해야 돼. 이사해야 돼. 네. 아 여기선 여름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지금 바로. 네 여름에 좀 약해요 에어컨이. 와 근데 방 근데 진짜 와. 철구 배고파서 이제 할 탔는데 철구 더 줄까? 어. 아 근데 잠시 아 나 근데 한번 누워봐도 돼? 네 누워보세요. 오 근데 침대가 편해 보여요. 아 아 좋다. 아 씻으셨죠? 네? 네? 안 씻었어요. 어떻게 비슷합니까? 죽고 싶어. 아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어, 근데 침대 확실히 편하네. 어, 예. 어. 추천감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어, 예.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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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예, 제. 네, 네. 아니, 제가, 단아 형님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옆으로. 네, 침대가 많이 좀 깔아야 되는데. 뭐 하셨어요, 침대? 예? 침대가 좀. 아, 뭐 이렇게 더 잤지. 아, 그냥. 침대는 잤지, 뭐해. 침대도 뭐예요, 자죠. 잤지. 어,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침대도 잤지, 뭐해. 침대도 잤지, 뭐예요. 좀 과격하게 자시나 봐요. 어우, 진짜. 근데 되게 털털하신 것 같긴 해. 왜냐면 진짜. 맞죠. 어, 아까. 철구가 누워서가 아니라. 아, 이 사람 바지 봐. 형, 엉덩이 보세요. 아니, 진짜 너무. 아, 씨발! 우와! 아니, 역캠, 아니, 뭐, 오줌 아니, 뭐예요? 아니, 그때 다 같이. 이 정도면 커버. 거의 딴 수준인데. 커버를 해서 다 태워가지고. 아니, 없어요. 아니, 노란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노란이라고. 아, 형, 냄새 왔다 봐. 아니, 진짜 농담이야. 냄새 왔다, 냄새 왔다. 아니, 무슨. 아, 뭐, 왜요? 아니, 노래. 장난해. 아니, 아니, 뭘한 거야, 여기. 이 정도 되려면, 그 침이 아닌데. 아니, 이거는 잘 때 다리 사이에 끼고 잔 다음에 실수로 웃어야 돼. 다리 사이에 끼고 자야 돼. 아이고! 아, 진짜로. 아니, 술 먹으면 쌀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해보셨어요? 예? 아니, 뭐, 많이 해봤죠. 예. 아, 뭐, 예. 로프 만 잡았어? 아. 자, 벌써 11시 51분이야.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2시가 다가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 둘이 실제로 만나본 느낌 어때요? 어제 보면 우리 둘이가 지금 비그즈2 이제 초창기 멤버고 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함께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놓고 어떠냐 그러면 뭐라 그래? 무조건 가야 돼. 단한 명씩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치, 아니야. 우리가 좀, 아니, 여기는 다른 방에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귀 막고 있자, 그냥. 귀 막고 있자, 이렇게. 왜 날. 어? 귀 막고 있자, 귀 막고 있자. 아. 어, 이렇게. 진짜로.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근데 좋아요. 에? 좋아요. 근데 막, 제가 그렇게 낯을 가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대화가 안 맞으면은 좀 노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죄송한데 그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설레니까. 예, 아. 저 취향 저격이거든요. 아 이거 올리는 게. 더 먹고. 아니 나 잠시. 난 귀를 보고 싶어. 귀가. 귀 맞았어. 오 부드러워.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네가 상당히 부드럽네. 아. 일단 그러면 우리 지금 다나강 씨는 의사가 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근데 유튜브 아세요? 네, 유튜브 하죠. 저 해요. 야, 대박이야 여기. 왜요? 안 봤어? 어떤 거요? 야, 이거 보면은 거의 야동 안 봐도 돼. 유튜브. 아. 아니에요. 안 봤구나. 뭐 안 찍었어요. 아, 약간 자극적인 영상 찍어요? 아니, 뭐 그냥 멘트가 조금 약간 좋더라고. 멘트가 뭐 오늘 꼭 구독할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저기 못 찾으시면 여기서 그냥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밤을 뜨겁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유튜브. 예. 다난향이라고 치면은 나오지 않나요 유튜브에? 그죠? 네, 나와요. 아, 저는 많이 봤죠. 유튜브 예. 좀 키우려고 하는데 많이 좀 죽어. 이게 제가 또 이제 잘 알지만 유튜브는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같이 이제 호흡을 잘 나가는 사람의 피를 좀 빨아야 돼. 그래야 돼. 아, 진짜야. 피를 좀 빨아야 돼. 아, 아, 잘 빨았어요. 나 여, 낯선 여자한테 빠지는 거 같네. 어, 제대로 빠지네. 아, 근데 네. 가나네이트에서도 약간 좀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또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도 하지만 그걸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각자의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도 약간 좀 여기에 구독해달라. 제가 또 이제 뭐 잘난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 잘났어. 잘났어. 왜냐면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피를 빨아야 되는 거 맞는데 안 될 놈은 안 되거든요. 아, 안 해봤는데 내가 안 돼요. 내가. 근데 아니야 본인은 돼. 본인 내 볼 때 솔직히 느낌 와요 안 와요. 느낌 옵니다. 진짜로 솔직히 한 두 달 안에 저기 구독자 따라잡을 것 같아. 진짜로. 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 왜냐하면 내 팬들이 다 남자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조회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 조회수 많은 거대로 상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더 봐. 아 맞아요. 어 맞아. 이게 올라가. 확실해요. 맞아요. 조만간 내가 볼 때는 여기 철구방에서 초코북파랑 다나양파로 나눠가지고 패싸움합니다. 잘 보세요. 조만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약간 팽팽해요. 예. 근데 1기 때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유튜브.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1기 때 멤버가 좀 많았어요. 네. 부산에 살고 막 대구에 살고 이래가지고 철구가 아무래도 이제 동생들도 멀리 살고 뭐고 하니까. 이제 먼저 좀 멀리서 오면 방송 켜주자 뭐 하자고 저는 이제 가까이 사니까 좀 기다렸어. 왜냐면 내가 그들에 비해서 방송에 대한 그 그릇이 이제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여기만 껴있어도 되겠지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 봉준이 걸로 한번 키고서 뭐 기광형 걸로 키고 삼룡이 걸로 키고 이제 얼추 내 차례 올 때쯤에 비글지랑 사라졌어. 비글지 얘기 때 내 방송으로 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아, 저는 그러고 나서 자취를 감추셔서 정지당했죠. 그리고 6개월 뉴스 나오고 네. 예, 성드립 잘못 쳐가지고 미성년자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예. 용비 형은 진짜 최대 피해자예요. 아, 진짜 시간만 오비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앞에서 정신 나갔어요. 아 일만 새빠지게 하다가 아, 힘들었죠. 예. 그러면 형님 예. 여기서 일단 다나나님이 일단은 뭐 2주 동안 한 번씩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것도 없어요. 비글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계획 같은 건 아직 그렇게 이렇게 장황하게 있는 건 아니죠? 계획은 있습니다. 어떤 대충? 우리는 일단은 이제 트레저들을 뛰어넘자. 양띵, 악어. 이제 그들 팔을 넘어서고 이제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또 이제 아프리카 이제 여기 제국을 만들자. 우리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 그냥 다 해먹자. 다 해먹자. 약간 이런 말인데요. 정말 좋지 않나요? 네, 좋네요. 그렇죠. 의사가 있습니까? 아 왜 자꾸 왜 저 꼬시려는 눈빛으로 아 왜 지금 왜 그래 저 설레게 만드세요. 아니 근데 원래 면도를 잘 안 하신다고. 아 제가 상남자 아, 예. 컨셉이잖아 컨셉이잖아 면도를 좀 안 하고 한대요. 컨셉이에요 컨셉. 예. 빨리 자르시네요. 아 싫어합니다. 우리 다나니 의사가 또 중요하니까 그치 지금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거랑 이제 목표를 딱 그러는데 어떤 거 같아요? 의사가 있습니까? 어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해요. 나도 안 하는 똑같아. 나도 새로운 거 하는 거 맨날 컨텐츠 이렇게 야방하고 어디 가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오, 맞아. 근데 진짜 많이 해요. 여행 진짜 많이 가시고 일본도 네. 가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갔다가. 맞아. 그때 보조금 일어나가지고 막. 아, 아 진짜. 오, 어, 난리도 아니었어. 말도 마.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그만 좀 하세요. 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볼 때 적이 많아. 그러면은 다나냥님이 오면은 일부 컨텐츠로 여자 편 주먹이 온다 진짜. 도장깨기. 다나냥님이 마음에 안 드는 BJ한테 가서 미토코토 비심이 걸어. 야. 야, 아니야, 야, 나 아프리카 미친개다, 이러면서. 덤벼이잖아. 열 개로 왔다, 이러면서. 다 때려부셔, 어, 좋아. 다 때려부셔. 좋아. 일단은 그러면 승낙을 하신 거죠? 네네. 오, 좋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일단 단아나님 말 들었고. 아 근데 이사 언제쯤 하세요? 저요? 7월? 아 이제 멀었네. 근데 어차피 서울이잖아. 그치 그치. 아니 어. 왜냐면 좀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시면은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나요? 좋은 거 있죠. 뭐야 이거. 어떻게 아직 어디로 돼? 갈지 딱히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인천이 진짜 아 인천이 네, 좋죠. 인천 주안이 어마어마해요. 예. 인천에 BJ분들 많이 사시던데. 엄청 많죠. 살죠. 네. 예. 인천이 뭐가 좋나요? 땅값도 살고.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두 배 정도 맞죠? 그렇죠. 완전 여기 솔직히 아, 죄송한데 혹시 물어봐도 돼요? 월세. 여기 35만 원. 아, 얼마? 어, 싸네요. 아, 얼마에? 2,000. 아, 아 2,000이면, 예. 2,000에 35면은 만 봐. 진짜 500에 35, 이 정도 같은 만 보네요. 진짜 500에 35. 이거는, 예. 아, 이게 말도 안 되죠, 예.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다나나님을 말 들었고, 형님, 예. 이제, 그러면. 일단은, 스튜디오로 어. 저희는 넘어가긴 할 건데, 우리 다나나 형님은 개인 방송을 좀. 바로 일단은, 네. 좀 켜주시는 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이상한 또 잡돌이 나오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지겨잡기 좀 해주시고 다나님 바로 방송 키시고 뭐 진짜 뭐 뒷담화하시는 거 아니죠? 아유 그건 뭐 아유 일단 아유 아니요 일단 바로 어! 예준 오빠 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일단은 바로 이제 방송 키우시고 네. 다나님 아 왜냐면 여기는 좀 약간 남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아이, 어, 우리가 가고 방송해주세요 왜냐면은 괜히 또 방송하고 나가면은 또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또 입을 태워야 돼. 오케이. 되는데. 확실히 한다 그랬어요. 야, 이거 핸드폰 네 거 아니야? 야, 이거. 어, 내 거. 그리고, 다나 형님, 이거 비계는, 태우시라. 이거 컨텐츠로, 이건 태우, 이건 꼭, 이거 저희가 가져가죠, 그냥. 네. 이거는, 아, 우리가 갖다 버려줄게.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 배구자면요. 이거는 저희가 버리겠습니다. 가면서, 어떻게, 저 스튜디오에 갖다 줄까요? 예. 아, 이거 좋긴 한데, 여기. 야, 어? 냄새가? 어우. 아니, 진짜 베개 똥을 닦았어. 네, 아, 그래. 일단 여러분들, 방송하고 우리 다나랑 방님, 아, 다나랑님 방으로 좀 다 이동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바로 키실 거죠, 다나랑님? 네네. 오케이.